자, 다음 한자는 보낼 송, 닦을 수, 받을 수, 지킬 수, 줄 수. 먼저 보낼 송부터 보겠습니다. 보낼 송.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 요래서도 되고, 뭐 이래서도 되겠습니다. 보낼 송. 필기체에서. 자, 책받침은 그래. 길이나 멀다, 뭐, 가깝다, 또는 뭐, 움직임 같은 거.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손과 손에 뭐 그래 무엇을 들고 저 여기서는 뭐 불씨 같은 거 들고서 떠난 사람을 이제 보내다 해서 그래서 보낼 송이 됐다 한답니다. 그래 물론 반대말은 이제 맞을 형 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 맞이하다 맞는다 그래서 맞을 형. 자 그래서 보낼 송이 들어가는 것은 뭐 운송하다 뭐 이송하다 수송하다 그 다음에 이제 새해가 될락할 때, 송구영신, 그래, 묵은 해를 보내고, 그래, 예구, 송구영신, 그래, 새해를 맞이하다 갈 때,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송구영신. 자, 그래, 보낼 송은, 자, 됐고, 이제 닦을 수 보겠습니다. 닦을 수는 많이 쓰이겠습니다. 뭐, 유학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 요것은 바유라 한다 합니다. 바유. 그래, 바윤대 유가 이제 그래 수로 음이 수가 되면서 트럭 삼에 의해서 트럭 삼이 장식 같은 거 나타내니까 그래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닦아서 이제 덕으로 또는 훌륭함으로 장식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닦을 수 하겠습니다. 닦을 수 그래 닦을 수 들어가는 말 뭘까요? 수양하다 자기 몸과 마음을 수양하다 또는 수행자다 수행자다 또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또는 이것이 이제 꾸미들한테 또 있다 한다 합니다. 뭐 수사법 또는 수식하다. 예를 들어 명사가 있으면 앞에 뭐 관용격 해야 될까, 관용사 해야 될까 이런 것이고 수식하고 또 동사가 있으면 앞에 부사가 있고 수식하고 이런 수식에도 들어가고 또는 고치다는 뜻도 있다 합니다. 그래서 수리하다. 뭐 가정에 뭐가 좀 고장, 약간 가벼운 거 고장 났을 때 수리하다 할 때도 이거 들어간다 합니다. 닦을 수. 자 이제 그 다음에 받을 수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그래, 요 부분은 손이라 한다. 이거 손톱존데 여기서 위에 있으니까 손톱존 머리 해서, 그래, 여기도 손이고, 또 우도 손이고, 그 사이에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래, 손과 손으로 어떤 물건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사회가 분화되기 전에는 주다, 받는다의 뜻으로 요한 글자가 쓰였다 한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회가 분화될수록 주는 거하고 받는 것은 구분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래. 주는 것은 앞에 제방변, 그래, 요걸 붙여가지고, 요것은 줄 수, 요것은 받을 수. 자, 그 받을 수가 들어가는 뭡니까? 그래, 수신하다, 뭐, 그래, 저기 소식 같은 거 받을 때 수신료, 또 전기, 그런 거, 수신료, 또는 수험생, 시험을 치는 사람, 그래, 수험생, 그래, 수험생, 요런데, 받을 수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보통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다는 줄수 쓰겠습니다. 그냥 아마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거 쓰는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표 같은 아마 이거 이 수업 쓰면 될것 같습니다. 또이줄 수는 교수님, 이래 교수님 또는 수여하다 상장을 수여하다 줄수 줄여 그래가지고 상장을 수여하다 자 그럼 우리가 주고받는다 할때 뇌물수수 하면 안 되지만 만약 그걸 한자로 쓴다 할때 수수를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 줄수부터 먼저 쓰면 되겠습니다. 수수, 그래, 주고받는다. 주고받는다. 그럼 우리가 매매하다 할 때, 팔매를 먼저 써야 되느냐, 살매를 먼저 써야 되느냐, 이런 게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요, 팔매를 먼저 쓰고, 그래, 매매하다. 하여튼 뭔가 더 많은 것이 앞에 쓰는군요. 핵이 더 붙는 것이. 자, 그래. 요, 또 이제 이거, 줄 수는 그래 교수님 뭐 상장을 수여하다 그런데 들어갔고 요거 이제 받을 수는 수험생 또는 수신료 그런데 보통 수업하다는 그래 요 교수님 선생님 입장에서 요줄 숫자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은행 같은 데서 이제 그 기계로 하지 않고 은행 창구 직원한테 이제 부탁해서 뭐 이런 거할때 수수료를 내겠습니다. 그러면 수수료는 어떤 글자를 써야 될까요? 여기와는 관계없, 사진을 찾아보면은 여기와는 관계없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수, 손수, 그 다음에 샘수,
그다음에 헤아릴 요. 아, 그래. 헤아릴 요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건 헤아릴 요. 그래. 삶이 자. 그렇지, 그렇지. 됐습니다. 아이고, 진짜 혼났다. 자, 헤아릴 요. 자, 이렇게 수수료, 수수료는 이렇게 쓴다 합니다. 그래. 요거 보면은 아마 어떤 손으로 셈 같은 것을 직접 함으로써 이제 지불한 대가, 그게 바로 수수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글자, 지킬수 보겠습니다. 지킬수. 자, 지킬수는 이게 집이 있고, 진면자, 진면자. 그래, 기둥이 두개 있는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손으로 무엇을 지킬 거 있는 게 있어서 지킨다. 지킬수. 자, 들어가는 말 볼까요? 지킬수는, 뭐랄까, 수비하다. 또는 뭐, 수의실, 수의실, 또는 뭐, 공수, 공격과 수비할 때, 공수, 그래, 70, 그 다음에 지킬수, 그 다음에 이제 수구, 수구, 그래, 예구, 그래, 수구파, 그래, 수구파 하면 되겠습니다. 수구파, 옛 것을 지키는 그런 뭐랄까, 학파나 정파 같은 사람들. 그런데 이제, 수구, 또 반대말은 진보, 진보. 참, 수구의 반대말은 진보 아니고, 참, 보수의 반대말은 진보군요. 때문에 수구는 옛 것을 지키다가 수구. 그래, 옛 것을 지킬 때는 옛날에 훌륭한 점, 본받아야 할 점, 뭐 그런 걸 지키면 좋겠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지키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했는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낼 송, 닦을 수, 받을 수, 지킬 수, 줄 수. 그래, 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좀 드등거리기도 했는데, 자, 그래, 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래, 고생했습니다.